요즘 마트에 가면 신선함을 강조하는 간편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품들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마트에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제품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과일 첨가제가 함유된 식품. 딸기나 복숭아 등이 들어있는 달콤한 요거트는 맛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는 실제 과일이 거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식 방지를 위한 방부제, 향료 및 증점제가 사용된다. 과일 첨가제가 들어있는 요거트 등을 섭취하는 것보다 진짜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좋다. 2. 빵. 마트 빵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표백된 밀가루를 사용하여 만든다. 빵 반죽에는 강화제, 맛개선 및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밀가루 처리제가 사용된다. 이런 모든 첨가물은 유통기한을 연장해주지만 우리 몸에는 해롭다. 3. 향신료. 가루로 만든 향신료는 저렴한 첨가제를 혼합하기 쉬우며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첨가되어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 따라서 향신료가 필요한 경우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간편 샐러드. 세균학자들은 마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음식은 찬란해 포장한 샐러드라고 경고한다. 바로 섭취해도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도 장내 문제를 일으키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 박테리아는 토양으로부터 도출되며 샐러드가 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박멸될 수 없다. 따라서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구입한 모든 채소를 항상 철저히 씻어줘야 한다. 5. 녹차 음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공되어 판매되는 녹차 음료는 실제 녹차와는 전혀 다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한다. 실제 녹차 한 잔에는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지만 포장되어 나오는 대부분의 음료는 물과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녹차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녹차를 우려서 먹는 것이 좋다. 6. 마요네즈. 계란, 식초, 식물성 기름 및 향미료로 이루어져 있는 마요네즈와 달리 마트에 파는 마요네즈에는 방부제, 식용 착색제 및 안정제가 포함되어 있다. 마요네즈 라이트는 저지방을 강조하지만 맛과 두께를 보존하기 위해 전분과 설탕이 첨가된다. 이것은 칼로리가 일반 마요네즈와 거의 동일함을 의미한다. 또 마요네즈는 건강에 좋을지 않다. 요리를 위해 마요네즈를 꼭 써야 한다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좋다. 7. 소세지. 세계보건기구는 소세지, 베이컨 및 기타 가공육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음식들에서 발견되는 아질산염은 장내에서 잠재적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하게 된다. 또 훈제육에는 다른 발암물질인 벤조피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직접 고기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